녹그릇. 아, 유기그릇을 오늘 당근마트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4개하고 서비스로 이 수세미를 하나 주시네요. 야, 보세요. 제가 찾던 유기그릇입니다. 과연 이 유기그릇이 어떻게 변모하는지 한번 그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아, 녹골슬 뒤를 한번 뒤집어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문양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녹골슬 만든 장인에 이렇게 음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 이렇게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는 그런 음각이 되어 있네요.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보세요. 그죠? 소리 좋죠? 예. 아, 아까 당초에서 사온 당근마트에 사온 녹그릇이 이렇게 펼쳐 나왔습니다. 이 안에 보면 지금 이게 녹이 많이 써 있거든요. 여기 보면 찌든때가 이렇게 잔뜩 있어요. 이 찌든때가 제거하는 데는 제가 얼마 전에 한식집 촬영을 갔는데 거기서 팁을 주시더라고요. 아, 이거 비법이라면서 알려 주시는데 그 비법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비법은 이 토마토 주스입니다. 이 토마토 주스를 이 녹그릇에다 담가 놓으면 깜짝같이 깨끗해진다는데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이거 다 됐습니다. 와, 이 녹그릇하고 토마토 주스 그리고 담을 용기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토마토 주스를 이렇게 좀 많이 넣고 여기다가 물을 좀 타도 된다. 가득 채워야 되니까 한번 토마토 주스를 다 넣고 물을 채워서 용기가 꽉 차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토마토 주스를 다 넣고요. 이제 물을 넣습니다. 토마토 주스가 안 닿는 쪽은 이 광택이 덜 난다 그래서 제가 물을 가득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지나면 과연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 하루 정도 담가 놓으니까 때가 많이 벗겨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자세히 보니까 이 묵은 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 수세미로 저기 문질러 줘야지 광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잘 닦아진 녹그릇을 한번 공개하겠습니다.